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중 하나인 추석. 여러분들은 추석하면 가장 먼저 무슨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역시 송편이 떠오르는데요. 햅쌀로 빚어 쫀득하고 한입 베어물면 파당금이 달달하게 퍼지는 그 맛. 윤기가 흐르는 탱글탱글한 표면과 참기름의 고소함도 가득하죠. 또 송편의 모양은 달처럼 예쁘기도 합니다. 추석은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도 하죠. 한가위,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 가장 큰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추석에는 둥근 보름달이 뜨는데 송편의 모양은 왜 반달 모양일까요? 송편의 모양이 반달이 된 유래가 있는데요. 삼국시대에 먹었던 송편은 모양이 보름달처럼 동그랬다고 합니다. 백제의 의자왕 시절, 의자왕이 우연히 땅속에서 발견한 거북이의 등껍질에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백제는 만월이요, 신라는 반월이라. 의자왕은 점술사를 불러다 이 내용을 해석하게 했는데요. 점술사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백제는 꽉 찬 만월이라 이제부터 기울 것이고, 신라는 반달이라 앞으로 점점 커져 만월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옆나라인 신라까지 퍼지게 됐고, 그때부터 신라인들은 반달 모양의 송편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점쟁이의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신라는 이후 고구려와 백제를 이기고 삼국을 통일합니다. 선조들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어 먹었다고 하니 송편의 맛도 모양도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번 추석 가족들과 맛있는 송편 많이 드시고 남은 한 해 바라는 소원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